혹시 여러분들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뭔지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자 시간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정말 독특한 그런 양이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뭔지는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렀다. 뭐 배꼽시계 다 누구나 시간을 느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는 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절대로 시간이 흐르는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건 무언가요? 어떤 변화의 방향에다가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걸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의 미래가 과연 결정되어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시간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표준적인 과학자가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는 상당히 여러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표준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런 생각에 굉장히 큰 비판을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뉴턴의 고전역학의 결정론에 대한 것인데요. 이 수식을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게이 수식의 왼쪽, 오른쪽에는 괄호 안에 t라는 그 기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은 t 더하기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지금 t가 현재라면 오른쪽, 시계 오른쪽은 현재의 종부고요. 이 시계 왼쪽은 t에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거죠. 미래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런 그 고전 역학이 정말로 막강한 이유가 바로 이 시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정보를 알면 미래의 정보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 멈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현재라면 이 식을 이용하면 요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한 번만 멈출 필요 없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정보를 알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사다리를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도 미래의 임의의 시점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우리가 이 수식만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걸알수 있다라는 게이 뉴턴의 고전역학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론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상을 극단적으로 해본 이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플라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존재를 상상해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는 주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당시 우리가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이 뉴턴의 고전역학의 틀 안에서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거죠. 이 라플라스의 악마는 엄청난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지적 능력이 있어서 앞에서 보신 이 계산을 다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상의 존재인 거죠. 그리고 라플라스의 악마가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의 현재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라플라스의 악마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정보를 다 알아요. 현재 모든 입자가 어디 있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알고요. 그 다음에 무한한 계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라플라스의 악마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주의 상태가 주어지면 내일, 모레, 10년 뒤, 100만 년 뒤, 10억 년 뒤. 아무리 먼 미래라도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 알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라플라스의 악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도 금방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으로 음료수로 커피를 마실지, 뭐 우유를 마실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야 내 맘이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라플라스의 악마는 여러분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그게 네 자유의지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네가 커피를 마실지 우유를 마실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주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전역학을 따르는 입자라면 라플라스는 미래를 지금 이 순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과연 자유의지라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라플라스가 이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어떤 상상의 존재를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일종의 반론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걸이 20세기 중반에 과학자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막대가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를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떨어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그럼 막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의 움직임은 이 아주 간단한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간단한 주식입니다. 이걸 갖고 이 물체의 움직임은 미래에 완벽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간 이상한 거죠. 오케이. 이 물체의 움직임은 미래의 어떤 순간이라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결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과연 정확히 이 막대 끝이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서 엄청나게 그 과학자에게 충격을 준 사람이 바로 로렌츠인데요. 로렌츠가 어떤 계산을 한 거냐면 아주 약간의 차이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에는 이런 숫자가 있고 프린트해서 입력한 숫자는 이렇게 아주 약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거의 비슷하게 출발한 이 경로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약간의 처음의 차이가 미래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마 영화로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그런데요. 이 나비 효과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 상황과 하지 않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는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는 그 처음 조건의 약간의 차이가 이 전지구적인 기상현상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비유를 한 거죠. 나비 효과라고 불리는 겁니다.